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부터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지난번에는 1강부터 12강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엔 짧은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기쁜 마음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도 한 가지 마음인 기쁨을 표현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어린 꼬마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모래도 있었고요. 꼬마아이는 땅에 있는 모래를 보더니 멋있는 성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아주아주 기뻤어요. 어린 아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놀고 있었던 모래밭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네, 어땠나요, 친구들? 꼬마 아이가 예쁜 성을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기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언제 기쁜 마음을 느꼈나요? 기뻤던 마음을 떠올려 보고 옆에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